예, 계속 가보도록 하죠. Z를 누가? 이거 총알 너무 많이 모이긴 했는데, 지금 이거 총을 얻어야 되는데, 자, 1레벨만 더 해라. 1레벨업만. 그럼 갑자기 내가 강력해지는 모습을 볼수 있을 거예요. 아, 이쪽으로 가죠. 지금 밀로 가는 거고. 지금 방사능 중독이 돼서 AP가 꽉안 차, 그, 네 번을 써야 되는데 세 번밖에 못 쓰고, 게다가 32 구경 탄약을 다 썼어. 땡큐. 308 구경 탄약도 좀 모으면 유니크 하나 얻으러 가야죠. 스나이퍼 탄약, 스나이퍼 총 유니크. 이 프랑스리는 유니크 모으는 재미가 정말 쏠쏠한 것 같아. 생각해 베가스에서는 유니크 꼭 모아야겠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 아니, 지금 총이, 최대한 싸우지 않고 들어가죠. 싸우기 시작하면 힘들어요. 일단 기술박물관 발견해 놓고, 일단. 내가 아무리 은신이 낮아도 이 거리에서 들키진 않겠지? 일단 굴들의 도시를 좀 찾아놔야 돼. 아, 여긴가? 저 반대편이었나? 아, 여기 거쪽이구나. 이쪽으로 가면 안 되지. 저거 보니까 그거 있는 것 같은데? 그 뭐야. 총 중에서. 그 뻥뻥 터지는 총이 있는데, 예, 알아요. 그 기술박물관에 그거 있는데, 일단 마을에 갔다 와야 돼. 나 지금 무게가 개떡이고 치료도 해야 되고 지금 엉망이야, 엉망이라. 들켰어. 들켰어. 지금 위치가 어디더라? 근데 위치를 좀 찾고 로드를 하든가 하죠. 아, 여긴데? 이쪽 괜찮은데? 저긴 것 같은데? 아이고. 아, 몰라, 몰라, 몰라. 좀 찾아야 돼. 저긴가? 저긴가 없다? 와,
아, 미니건. Warning. Critical injuries detected. Warning. Warning. 안 해, 안 해, 안 해. 그냥 가. 저기 가까이 있어서 못 간대. 저기 가까이 있어서 못 간대. 제 얘기를. 이러면 안 되는데. 안전대로 가서 최대한 이 끝이면은 되려나? 어, 된다, 된다. 일단 무게를 줄이고 고쳐 방사능 좀. 게다가 지금 총알이 이게 없어서 이걸 좀 가져가야 될 것 같아. 펄스탄. 펄스 수류탄은 지금 필요 없죠? 이거 좀 다 정리하고. 재료. 책도. 와, 책도 겁나게 많이 얻었어 지금. 저거 다 먹어야 되는데. 콘텐츠 좀 넣어놓고. 됐어요. 다람쥐 꽃이 먹어. 아, 저런 걸 어떻게 먹어? 이게 어떤 걸로 고기를 굽느냐에 따라서 이제 고기 맛이 틀려지잖아요? 나무로 구우면 정말, 나무불로 구우면 고기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정말 좀 그냥 가스불로 구워서 먹는 것보다 맛있어요. 후라이팬이나 뭐 그런 걸 직화구이가 되게 맛있어. 일단 아마 PS하면 이거 버리, 이거 팔고 나중에 팔면 더 좋긴 한데 저거까지 나중에 팔려면 힘들어. 저건 왜 지금 파냐면 무거워서요. 나중에 왔다 갔다 거리기 힘들거든. 한 번씩 왔다 갔다 거리는데. 일단 하고 탄약 중에서 성공이 탄약 네 발 정도 사고. Good hunting. 그다음에 방사능 좀 치료하죠. 여기가 닥터 집이에요. 메디컬 클리닉. 메가톤 클리닉. I'm Doc Church and I run this clinic. Now, before you go asking me for help, you'd better know the rules. Rule 1, don't bother me. If you do bother me, you better be damn near dead. I'm busy enough taking care of people I actually love. Follow my rule, I'll keep you pa- 의약품. 방사능 오염. Sure can. 100개. 이러면 방사능이 자, 0. 좋아. 다 고쳐졌어요.
원래 저기 주사 맞는 애니메이션도 있지 않았나? 일단 지었으니까 빨리 가죠. 아 이게 아닌데? 일단 거기도 좀 찍어놓죠. 보통 그 사사 매그넘탄을 많이 쓰잖아요. 그걸로 그 링컨으로 링컨 리피트로 사사 매그넘탄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그거보다 예, 블랙 이글이즈, 그, 매그넘, 있잖아요. 총, 리볼버. 아, 그걸로 쓰게 되더라고요. 그게 더 좋아. 이쪽인데. 어, 여기다 여기. You must be lost. Another human with a death wish. Welcome to the mall, tourist. 어? 당신 미쳤구나. 슈퍼뮤턴트들이 놓잖아. They don't bother us ghouls. Maybe they see us as kin or something. 그게 아니라 구울들은 그거 못 시키, 뮤턴트화를 못 시키니까 안 잡아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무시하는 거 아니야? 뮤턴트들이? Come on. Here you are in the mall of our nation's fine capital. Face it. You're a tourist. 뭐 그런가? 자, 구울들의 마을. 여기서 링컨을 얻을 수 있는데, 뭐 링컨은 뭐 저는 링컨을 별로 안 써요. 링컨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다 취향이 있지 않나? 자기가 좋아하는 총 취향이, 그죠? 저 링컨은 별로 안 쓰고. 그 탄마다 쓰는 취향이 있는데. 네, 사사 매그넘탄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써. 난 매그넘탄은 그 리볼버 매그넘을 쓰거든요. 그래서 매그넘탄은 그걸로 쓰기 때문에. 자 일단 링컨부터 얻어놓을까? 아니야 링컨 나중에 얻고 기술박물관 가죠. 맞아, 탄약 프레스가 있어야 돼. 저 말이 정답이에요. 밴 시스템 액티베이티드. 자, 총알 소모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거. 밴 시스템 액티베이티드. 밴 시스템 off. 은신으로 날려야 되는데 은신은 안 되니까.
총알 소모가 장난 아니야. 어, 좋아요. 36형. 32형을 드디어 주네. 아, 저장. 자, 저장이란 말을 한 번씩 해주면 참 좋아하죠. 내가 저장을 이게 잘 안 해. 자동 저장되는 걸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게임을 저장을 잘 안 하려고 하는. 어, 연필이다. 초강력 접착제. 자, 라더웨이. 확실히 뉴베에서는 그 라드어웨이, 그니까 방사능 그, 저, 그 지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라드어웨이가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있는데, 확실히 쓰드에서는 라드어웨이가 그렇게 막 엄청 중요한 약품이 아니야. 절단된 두개고. 포탑 제어 시스템. 이게 원래 은신이 높으면 여기 와서 이거를 해도 되는데. 과학하고 은신. 여기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 이거랑. 아, 이거구나. 전문 기록 시스템이 최근 고장나서 자동화된 프로그램이 멈춰 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만약 근무에 이런 문제가 다시 발견되면 저한테나 관리실장에게 즉시 연락 바랍니다. 그래야만 시스템을 다시 가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 초까지는 이 문제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수많은 항의와 한 번의 민사소송 미결이 있은 뒤 기관 토맥스 극장의 음향 시스템은 130dB에서 120dB로 낮아졌습니다. 보호대를 계속 착용해주래. 아, 얼마나 그거 하면. 상쾌한 아침님 어서오세요. 이것은 관리구역 내 남자 화장실을 이용하는 직원에 대한 공식 공지입니다. 화장실 대변기를 이용할 후 물을 내리지 않는. 저 어떤 놈이야. 볼트 텍사의 볼트 체험 설비 전력 소비가 증가되었기에 반지하 구역에 4개의 새로운 원자로를 설치하였습니다. 이는 저희 경험에 미루어 볼 때 후에 고객 대기실의 절전 또한 방전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설치되는 동안 불편을 참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쓸데없는 뭐 박물관 이슈들이네요. 근데 뭐가 띠꺼렸는데? 재료는 다 가져가고요. 무게 되는 한. 아, 그 날샌도를 너무 빨리 찍었나? 무게가 확실히 모자르긴 해요. 이건 뭐야? 스프링필드. 어! 스프링필드! 띵! 이거 아니에요. 1861년 머스키 소총 스크립필드는 스프링필드. M1이 스프링필드라고 하지 않나? 하는 거? 아닌가 그거? 뭐야?
여기 있다. 우주 전시관의 새 전시물 버그툴 달. 이게 지금 이걸 이게 목적이지? 차사원님 어서 오세요. 이게 지금 목적이에요? 차선 누구시죠? 저 아시는 분인가? 스텔스보이. 스텔스보이. 여기가 깨기 어렵다면, 들어갔네. 어서오세요. 야생굴림 반가워요. 들어갔는데 오랜만에 왔구나. 베스타 게임을 하니까 오신 거군요. 이제 와봐고 왔던 데고. 위층 올라갈 때가 하나? 여기 근처에 단말기가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여기가 아닌가? 단말기를 찾아라. 아 저장. 아 위층으로 다 뒤졌나 본데? 위층으로 올라가죠? 왜요? 스텔스 보이가 없군요. 스텔스 보이를 그럴 때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예, 스텔스 보이가 슈팅 게임으로 말하면 폭탄이에요. 폭탄. 위기 탈출 폭탄. 여기 있다. 특별 행사. 파워머? T-51 파워아머 슈트의 시연회를 우리 예, 스스포는 이미 얻었죠, 하나. 이건 다 뭐 이게 아니라 무슨 숫자처럼 돼 있는데 이건 아니고요. 자 스트레스 보이 하나 여기 하나에 자 여기도 하나. 1층에 거는 얻었어요 이미. 자 가자. 몰트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죠. 몰트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 주는 거야. 지금까지 겨우 2% 고정률을 보인 저희 방탄 볼트문은 원자폭탄의 직격에도 굳건히 건드려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 편안하게 잠드시기 바랍니다. 주거 공간은 어리기 좋아하는 아이들을 위한 환상적인 바닥 자동 청소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윙 베이스님 어서오세요. 자동 청소를 탑재하고 있다는데? 자동으로 청소가 되나? 이구아나 고기, 예, 맥주. 이거 어쩌다 준 거야? 이구아나 고기를 예전에도 먹었나? 주부님께는 클레네이터 3000 조방 시스템 요리 실력에 감탄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머핀 국 냄새가 벌써부터 나는데요. 여기요? 심심하시다고요? 그러면 안 되죠. 엔터테인먼트 룸에 오셔서 제신 홀로 테이프를 보거나 음악을 들으세요. 또 하나의 볼트텍의 혁신 기술입니다. 박물관이에요? 볼트가 아니라. 보안이 걱정되십니까?
볼트의 관리자는 언제나 널 바로바 카메라로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사생활이 없다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였나? 여기 보면 이 자세히 박물관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지금 풀아웃 세계관에 대해서 잘 좀 나와 있어. 아, 어디 있는 거야? 아, 여기 있다. 000. 이게 유니크 모긴 그 이름 뭐더라? 뭐 어설트 라이프 그걸 얻게 되는 건데, 이봐 지그스, 마침내 내 목을 숨겨둘 좋은 장소를 찾았어. 여기 오느라 죽는 줄 알았지만 뭐 어쨌든 성공했지. 빵 부스러기 같은 걸 계속 굴려두며 들어왔지. 너한테는 여기 보안 단말기쯤이야 식은 죽 먹힐 테지. 안 그래? 자리대로만 들어온다면 쉬울 거야. 하지만 조금이라도 실수한다면 바로 갇혀버릴 테니까 조심하라고. 나중에 항상 보던 곳에서 만나서 행운을 빈다 프라임. 여기서 예 프라임이라는 예 그걸 주죠. 힌트를 주죠. 난 저거 맨 처음에 풀려고 저게 도대체 뭔 뜻인가 하면서 겁나게 풀어야 되는데. 이 위쪽에 또 뭐 있나? 저기 안 가본 것 같은데? 아. 일단 이쪽부터 가보죠. 저장을 자주 해주는 건 좋죠. 저걸 다 찾아야 돼요. 다 찾아야 됐었는지 마지막 것만 찾으면 됐는지 기억이 안 나네. 뭐가 남아? 우주의 진실들. 이것도 하나씩 다 읽어봤는데. 이거 뭐 우주에 관한 그게 들어가 있는 건데, 우주의 진실 1 이거 재밌어요. 목성은 지구 1000개를 합친 것보다도 더 크답니다. 목성이 그렇게 크대요. 우주의 진실 2 태양의 외부층은 자별적 회전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표면의 적도 부근은 25.4마일을 주기로 회전하지만 국지방에서는 36일마다 회전합니다. 그러니까 틀리게 자전 주기를 갖고 있다는 거죠. 자, 우주의 신비 3. 중성자, 중성자 별은 아주 고밀도의 고체 물질입니다. 실제 이 별의 무게는 납의 1조 배나 무겁습니다. 1조 배? 못의 머리만한 중성자 별 조각이 커다란 건물의 무게와 맞먹는다는 뜻입니다. 못의 머리면은 되게 조그만한 부분이죠. 예, 커다란 건물과 맞먹는데요. 무게가 태양의 수소 기체를 에너지로 바꾸는데 매 초마다 400만 톤이나 되는 질량을 잃습니다. 합치면 하루에 3,450억 톤이나 되는 양입니다. 상상도 못하는 정도의 수치죠. 우리 태양계 별 중에 지구와 4.4광년 떨어진 제일 가까운 행성 알파 산타우리에서는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낸다면 답장을 받는 데는 8.8년이나 걸릴 것입니다. 이야, 8.8년. 관측 가능한 은행계에선 겨우 천만 개의 별들을 이루어진 것부터 1조 개의 별로 이루어진 대성원들과 같은 것들이 대략 1750억 개나 있는데 이들은 모두 같은 질량 중심을 가지고 공존합니다. 와, 대박인데? 토성의 고리를 이루는 조각들을 한 대 뭉쳐놓으면 직경이 120마일.
화성에서 마련된 올림푸스 몬스. 아, 벌써 다 산맥이나 이름을 지어놨구나. 엘레베이터 3분의 3배라. 저건 별로 놀랍지 않은데? 뭐 그 정도 크게 있겠어 뭐. 자, 이쪽으로 왔는데 지금 뭐 나한테 갈 길이 안 보여. 잠시만요.